안녕하세요. 저는 화성 향담에 살고 있는 25살 화성 시민입니다. 저는 평소 쉬는 날엔 전시를 보거나 공방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. 그런데 아무래도 멀리 나가야 되다 보니까 부담도 되고 공방 체험비도 꽤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취미나 문화생활은 없을까? 찾아보던 중 화성시 통합 예약 시스템을 발견했어요. 인터넷에 검색해도 되고 어플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. 여기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한 후에 다양한 강좌, 교육, 시티투어 등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어요. 제가 직접 다녀온 영상이 이어지니 보러 가실게요. 화성 ICT 생활문화센터로 네온사인, 무드 등 만들러 갔어요. 로얄엑스클럽 R5 건물 지하로 내려가면 이렇게 커뮤니티 그라운드 공간이 있습니다. 이거 한 번 누르면 이렇게 계속 켜 있고요. 한 번 더 누르면 깜빡깜빡 느리 깜빡깜빡. 하얀색이지만 키면은 하늘색이거든요. 색은 제일 발색이 좋아요. 됐습니다. 이렇게 돌리면 철사가 지나가는데 잘 안 보여요. 그래서 항상 불빛이 위로 오게. 그림에 위로 오게. 저는 장미 도안을 선택했어요. 네온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. 철사가 들어있어서 도안에 맞게 구부리면서 진행했어요. 오랜만에 집중해서 만드니까 재미있더라고요. 불 끄고 보니까 더 예쁘죠? 같이 만들었던 분들 것도 모아놓고 사진 찍었어요. 이렇게 침대맡에 놓았답니다. 오늘은 생화 꽃바구니 만들러 갔어요. 네온사인 만들었던 화성 ICT 생활문화센터에 재방문했습니다. 꽃바구니에 들어가는 꽃 설명 듣고 유칼립투스부터 해바라기, 노란 장미 등등 예쁘게 만들었어요. 꽃바구니 만드는 동안 꽃에 대한 설명도 듣고 집중하면서 즐겁게 나만의 꽃바구니를 만든 것 같아요. 꽃바구니 수업은 영상 촬영이 불가능해서 자세한 내용은 못 담았지만 남녀노소 모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클래스였어요. 공방 가는 날 프로그램으로 가죽 공방에 갔는데 수공예품도 많고 가죽 냄새가 나서 왠지 설렜어요. 복주머니 모양의 동전 지갑을 만들었는데 가죽 자르는 것부터 염색하고 바느질 하는 것까지 다 했어요. 동글동글하게 해야만 공예 수업이다 보니 정말 다 손수 만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더라고요. 저는 카멜 색상으로 염색하고 이니셜까지 새겼는데요. 점점 형태가 나오니까 신기하더라고요. 이렇게 정말 귀여운 동전 지갑이 완성됐어요. 저는 이번에 네온사인 무드 등 생화 바구니 만들기, 가죽 공방 체험 등 세 가지 체험을 하고 왔어요. 8,000원에서 10,000원 정도 거의 재료비만 내고 참여를 한 거예요. 이렇게 가까운 동네에서 또 알뜰하게 취미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화성 시민분들도 가족들과 또 친구와 함께 동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즐기시길 바래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